플레이기스타임. 키카, 반갑습니다. 플레이기스트의 시청자 여러분, 킥스입니다.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예, 제가 주력으로 모으고 있는 J&D 스태츄. 약간 처음에는 어떤 게 제일 이쁜가 이런 거를 좀 순위를 매겨보려고 그랬는데, 아, 이게 뭐 순위를 매기려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너무 나한테는 의미가 깊고 좀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순위를 매기기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각각의 제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롱텀 소장기? 플레이기스타임. 제일 먼저 소장한 J&D 제품이죠. 그리고 J&D 스튜디오의 공식적인 1호 양산품이죠. 바로 그 영화 조커의 아서 플렉입니다. 이 피규어는 정말 저한테 좀 나름 의미가 깊었던 게 J&D 스튜디오를 처음 정말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루땡 웹에서 서칭하다가 딱뜬 제품이에요.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이 피규어 수집이라는 거에 엄청난 약간 좀 싫증과 무료감을 느끼면서 피규어 수집을 한동안 안 하던 상태였고, 건담이라든가 뭐 레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시기였어요. 왜냐면 저는 제가 피규어를 좋아하고 모으는 기준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원작이 있거나 피규어가 정말 너무 퀄리티가 좋고 멋있어서 그 원작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거를 갖고 싶은 소장 욕구가 막 뿜뿜한다거나 그게 아니면은 거의 구매를 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리고 그중에서도 퀄리티가 나쁘거나 뭐 얼굴에 닮은 게 조금 뭐안 닮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또 구매를 하지 않았고, 또 심지어는 닮았어도 작가작이라는 그런 약간 가격대가 너무 높은 제품들은 또 구매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핫토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한동안 마블 시리즈 위주로 제품이 나왔었고, 저는 마블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지만 이거를 모으려고 하니까 하나를 모으면 막다 모아야 되겠는 거예요. 시리즈병이 있으니까. 또 그렇게 하려 하니까 엄두가 나진 않고 너무 많이 제품이 나오니까 애초에 이건 시작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존 윅을 끝으로는 소장을 좀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던 와중에 딱 인터넷에서 이거 제품을 본 거야. 너무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. 이그 퀄리티라든지 라이크니스라든지, 또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 고준 작가님이 메인 아티스트로 합류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다니, 와,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, 또 실리콘이고,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제가 꿈꿔왔던 경지의 수준의 피규어였어요. 그래서 제 인생 거의 최초로 제가 산 물품 중에 장난감 중에는 제일 고가의 제품을 사게 되더라고요. 저도 솔직히 그 정도 가격까지 사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. 뭐 레고 끼켜봤자 몇십만 원이고, 핫토이 해봤자 뭐, 저 정말 헐크버스터 막 120만 원도 손 벌벌 떨면서 샀었거든요.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, 이거 빨리 품절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12시에 땡 하자마자 바로 땡 하자마자 샀어요. 구매를 딱 해가지고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, 어쨌든 이 제품을 기점으로 해서 뭐 유튜브도 처음 이제 이상훈 TV에 출연하면서 뭐 인연도 쌓게 되고, 또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되는 되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좀 많이 끼쳤던 그런 제품이에요. 플레이기스타임. 자, 그 다음에 보실 제품은 그 J&D에서 두 번째로 나왔던, 그러니까 역헤드는 제가 모으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아마 이 조커, 더 다크나이트의 조커. 제조사에서도 되게 야심차게 개발했었고, 이 조커, 히스레저 조커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이렇게 막 설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, 이런 제조사가 만든 다크나이트 히스레저 조커를 딱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트맨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제 거의 메인 취미 컬렉션 중에 가장 한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게 배트맨 관련된 상품. 그래서 배트맨은 피규어도 다른 회사 것도 여러 개 있고 스태츄도 있고 한데, 이렇게까지 또 고가의 스태츄는 처음이었죠. 어쨌든 히스레저 조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로 모았었던 것들은 핫토이 6분의 1 사이즈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었는데, 이 피규어 중에 수많은 조커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커스텀 쪽에서도 거의 그 작가들의 메인 밥줄 가드 같은 영역이었어요.
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조커를 만들었고, 또 많은 작가들이 조커를 커스텀을 했고, 식모도 하고, 뭐 조형도 새로 파고, 제인디에서 나온 조커는 딱그한 장면, 그 흰미, 그 장면을 딱 형상화해가지고 분노에 가득 찬 분노 버전의 조커를 보여주고 있죠.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좀 아쉬웠던 게 정말 좋았던 피부 표현이라든지 막 흉터 표현 이런 것들이 그 분장에 가려져 있는 메이크업에 가려져 있는 게 되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. 이 디테일을 보고 싶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피부의 그런 모공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이 분장에 가려져 있는 게좀 아쉽다. 이 코트의 뭐 핏감, 딱 벌어진 어깨, 어깨가 구부정한데 옆으로는 굉장히 딱 벌어져 있잖아요. 히스레저가 워낙에 기본 체형이 되게 좀 탄탄한 그런 근육질에 그렇다고 너무 이런 큰 근육은 아니지만 적당한 근육에 되게 보기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 조커는 또 이게 이 배트맨이 있으면서 같이 완성이 되거든요. 근데 이 배트맨은 조금 더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고. 브레이킥스 타임. 자, 그 다음에 볼게이 할리퀸입니다. 제가 역캐를 모으지 않고 소장하지 않는다고 공연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을 깨야만 했던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 할리퀸이었어요. 이 할리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했던 이유는 의상을 보고 정말 너무 이거는 아, 이 의상을 내가 갖고 싶다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점퍼 뒤에 딱그 금색 자수가 새겨진 점퍼를 보고 저는 진짜 그것 때문에 거의 한반 이상 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너무 이쁜 거예요, 그 옷이. 이 제품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. 뭐 얼굴이 안 닮았다, 치아가 너무 크다, 뭐 마구로비가 아니다, 내가 알던 마구로비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제품 중에서 라이크니스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뭐 반감이 제일 컸던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품을 보시고 소장해 보시는 후기들이 올라오면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역대급이고 너무 좋다. 그런 평들이 또 가장 많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. 또 제일 화려하고 제일 JND 제품 중에 그 루즈라든지 소품 같은 게 제일 많이 들어있고 스태츄인데 액션 피규어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예,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할리퀸을 딱 받았을 때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기뻤었던 것 같아요. 그 파츠를 조립할 때도 되게 재밌었고, 액션 피규어에서 오랜만에 느껴봤던 그런 조립에 대한 감성, 약간 루즈를 이렇게 좀 결합시키면서 그 피규어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재미가 가장 컸던 제품이 아니었나,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브레이킥스 타임. 자,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받았던 제품, 그리고 제가 정말 가장 기대하고 가장 좋아하고 갖고 싶었던 그 제품, 바로 다크나이트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의 듀오 버전입니다. 제가 샀던 피규어 중에 가장 비쌌고 하나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와이프라든지 부모님이 가격을 듣고도 얘는 그럴만하다라고 반응을 보였던 거의 유일한 제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 다크나이트 배트맨도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을 때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. 인중이 뭐가 어떻다, 주름이 뭐 나이 들어 보인다, 뭐 머리카락, 뭐 헤어스타일이 뭐 어떻다, 막 이런저런 말도 많았고, 또 듀오인 것 자체에 대한 충격적인 반응들, 뭐 모든 제품들이 그렇지만 JND가 발표할 때마다 좀 되게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제품이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더우먼 플래티넘 제품이 나왔지만, 플래티넘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 바로 이 다크나이트 듀오 버전입니다. 물론 또 싱글 버전은 싱글 버전대로 정말 매력이 있는 게이 헤드가 교환할 수 있는 배트맨 헤드와 브루스 웨인 헤드가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분위기 맞게 또 교체를 할수 있고 다크나이트 조커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그런 구도를 할 수도 있고 장점이 또 싱글 버전은 싱글 버전대로 확실하게 있습니다. 저는 또 이거 싱글 버전도 갖고 싶은 게 듀오 버전은 약간 제가 말하기에는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작사에 뭐 기획 의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DP하는 입장에서는 그 JND 베이스가 거의 다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 듀오 버전만 이게 거의 두 개의 분량이 붙어 있으니까 거리감이 맞지가 않더라고요. DP를 할 때. 그래서 공간이 정말 넓은 데서 DP하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뭐 단독으로 전시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붙여놔서 DP해야 하는 일반적인 생활
가정에서 전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DP에서 오는 크기가 비례감이 깨지는 거에 불편함이 있거든요. 이 싱글 버전은 그런 면에서 이쁘게 계속 기존의 라인업들과 DP하는 데 흐름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DP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, 거기다 또 헤드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브루스 웨인의 얼굴도 가져갈 수 있다. 하지만 아쉬운 거는 그렇다고 브루스 웨인의 정장 수트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. 저는 정말 이거 그 정장 수트 때문에 샀다고 제가 리뷰에도 말을 드렸는데,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 중에 정말 그냥 딱 베스트 하나만 꼽아라 하면 저는 이거를 딱 꼽고 싶더라고요.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. 플레이 기크스 타임. 지금 이제 1월 14일, 15일 요맘때쯤에 전시회를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이 JND 피규어들의 실물을 보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기억을 해 보시면서, 아, 정말 실제로 보니까 이런 깊이감이 있고 감동이 있구나, 이런 거를 좀 느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한 거의 2천만 원을 쏟아부은 새로운 취미 라인업, 이 1대3 J&D 스태츄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그 느낌들. 사실 이게 제가 리뷰를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좀 리뷰를 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가진 느낌을 100% 다 표현하지 못해요. 왜냐면 이런 피규어 커뮤니티 등에서 J&D에 대해서 많이 띄워주는 거 아니냐, 약간 이런 좀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, 제가 진짜 막 100%가 좋으면 100% 좋다고 표현을 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영역의 리뷰인데, 제 주관을 100% 이렇게 좀할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. 어쨌든 그랬던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,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, 예, 제 개인적인 이런 피규어에 대한 의미라든지 느낌, 소감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예, 앞으로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, 좋아요 한 번씩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는 키덜트 플레이 기스의 기스였습니다. 기빠.